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최고로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들이겠어요? 대통령, 그렇죠. 또 재벌, 총수, 또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보다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암센터 소장님. 자기 본인이 암센터 소장이야. 자기가 암 전문가야. 아시겠죠? 그러니 제일 좋은 약을 갖다 쓰겠죠. 그렇죠. 자, 여기 제 후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 이 연세대학 의과대학 출신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분도 제 후배인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보면 연세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한국 유방암 학회 이사장, 뭐 아주 쟁쟁합니다. 그렇죠? 자, 이분이 참 얼굴이 인상이 좋죠. 그렇죠? 아주 밝게 웃습니다. 자,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하고. 몇 번 재발했다고요? 항암 치료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암센터 소장이에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1번 재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항암 치료를 최고로 받아도, 아무리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암은 치유될 수 없다. 암센터 소장이라도. 그러니까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했는데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암세포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매일 생기는데, 매일 생기는데, 그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는 매일 죽여줘. 누구든지. 오늘 제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나 오늘도 제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죽였어. 그런데 이상구는 몰라. 언제 암세포가 생겨서, 어디에 생겨서, 내가 T세포를 암 있는 쪽으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누군가가 다 알고 내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나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암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돼? 네.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본래는 내가 매일 그 암세포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약으로 죽여야지. 근데 약으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같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항암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들이 쉽게 죽겠습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더 쉽게 죽겠습니까? 면역세포들이 더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우리는 쉬운 말로 백혈구들이라고 그래요.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암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백혈구를 T세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할 때 맨날 피를 뽑는데 그 뭐 조사하려고 뽑습니까? 백혈구 수치예요. 왜?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가 자꾸 죽으니까. 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점점 줄어갑니다. 첫날, 둘째 날, 뚝뚝 떨어져. 정상적으로는 백혈구 수치가 한 5,000에서 9,000 이 사이가 되면 정상인데, 이게 뚝뚝 떨어지면서 6,000에서 5,000이 됐다가, 4,000이 됐다가, 3,000이 됐다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하면서 반드시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를 해야 돼요. 왜?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로 떨어지고 2,000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해져. 그러면 의사들이 그 면역력 약해지는 것을 아주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암세포는 항암 물질이 들어가니까 항암제 때문에 죽고 있지만 문제는 곰팡이나 다른 것들이 항암치료 도중에 어떻게 공기를 통해서 내가 숨 쉴 때 폐로 들어가면 곰팡이 폐렴이 생겨. 그러면 이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적어도 한 3,000은 돼야 돼. 그래서 3,000 이하로 떨어졌다, 2,000 얼마가 됐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아직도 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수답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항암제 때문에 백혈구가 빨리 죽습니까? 암세포가 빨리 죽습니까? 백혈구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암세포와 면역세포는 아주 예민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암세포라 합시다. 이쪽이 면역세포.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는 암세포는 막 활발하게 막 돌아다니고 번식하고 전이 되고 난리칩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처럼 자, 이틀 전에 뉴스타트를 한다. 환경이 변해요. 외부적 환경도 변했고, 음식도 변했고, 물도 변했고, 공기도 변했고. 근데 더 많이 변한 건 어디가 변해? 이 내면의 환경이 변하고 있어. 이러면 유전자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그 환경만 변해도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켜진다. 이 말이에요. 내 내면의 환경이 뜻이 변하고 외부적 환경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물도 변했고 공기도 변했고 운동하면서 기분 좋고 노래 부르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여러분은 유전자는 걱정 안 해도 유전자는 저절로 저절로는 아니죠. 뭔가가 변했을 때는 유전자도 화학 물질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변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외부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 진선미의 뜻 속에는 그 진 속에, 선 속에, 미 속에 힘 있어요, 없어요? 예, 에너지가 있어.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 에너지를? 네, 이게 대답이 척척 나와야 이제 되는데.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 영적 에너지. 네.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도 에너지야.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예요? 무엇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 내 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고, 그래서 그 뇌파를 지배하고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유전자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은 결국은 내가 이 좋은 영적 에너지, 생명적 영적 에너지, 생기를 선택하면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그냥 그 유전자는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유전자는 안 켜진다. 이렇게 되면 뭔가 여러분 저기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뭐예요? 뭔가가 막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에 걸렸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래서 이분이 또 TV에 나와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신문에도 이런 게 많이 나고.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암 2기쯤은 항암 치료 잘하면 낫는다. 자,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낫는다는 말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낫는다는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낫는다라는 뜻으로 낫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낫는다는 진짜 놔버리는 거. 진짜 놔버리는 거는 어떻게 돼서 낫는 거예요? 진짜 놔버리려면 어떻게 되면 진짜 놔버리는 거예요? 참 큰일이네요. 자, 암에 걸린 이유가 T세포 유전자가 꺼지고 내 건강한 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암에 걸린 현실이야. 그럼 진짜 나으려면 뭐가 어떻게 되어야 낫는 거예요? 그렇지, 유전자의 회복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그러나 항암 치료를 하는 이상,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상 유전자는 손상되고 변질됐으면 됐지 유전자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암 치료로 여러분이 진짜로 낫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답변하는 확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5%다 뭐 20%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35%는 진짜로 낫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게? 35%는 100명이 있다면 35명은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은 안 나도 5년은 살 수가 있는 확률. 그래서 암은 낫지는 않지만은 진짜로 낫지는 않지만은 5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 그거를 무슨율이라고 부르게?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환자들은 순진해 가지고 자꾸 이 생존율을 놔버리는 확률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치료로는 생존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나버리는 것을 치유라 그럽니다. 그렇죠?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암의 암 치료 결과에 대한 통계는 무슨 통계밖에 없다? 생존율이라는 통계밖에 없습니다. 왜? 치유가 되려면 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는 유전자를 더 뭐예요? 더 손상시키고 그런 면역 세포들을 자꾸 더 죽이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박사님, 현대의학에 완치란 게 있습니까? 완치란 게 있어요. 그거는 유전자가 회복돼서 완치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치유인데 그게 진짜 완전히 치유되는 건데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는 완전히 치유된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즉 유전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완전한 치유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는 뭐라고요? 완치유입니다. 완치유. 병원에서 완치됐다는 것은 뭐예요? 치료입니다. 네. 암세포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몸 안에 이제 암세포가 없어졌으니까 치료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완치됐지만 다시 뭐예요? 유전자는 또 변질이 되고 그러면 암세포는 또 생기고 그래서 재발합니다. 그거를 그럴 수 있도록 치료되는 것이 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완치라고 불러요. 완치. 병원에서 완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 보험 때문에 건강 검진하다가 암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일찍 조기 발견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암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4기가 말기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끔씩 발견되는 기가 있는데 그 일기 이전이야. 그거를 연기암이라 그런다. 연기암. 이 연기암을 또는 상피내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연기암은 악성암은 암인데 이게 딱 첫째 크기는 다 1cm 이하입니다. 1cm 미만. 1cm 미만이야. 그래서 이게 암 덩어리라면 이게 1cm 미만이야. 미만인데 이 암 덩어리가 이 두꺼운 막에 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암 세포들이 이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않은 상태를 연기암이라 그럽니다. 이 연기암이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항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도려내 버리면 돼. 그래서 유방에도 연기암이 생길 수 있고 자궁에도 연기암이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쫙 도려냅니다. 도려내면 왜? 암은 요 1cm 미만의 암 덩어리 속에만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거 쫙 도려내버리면 끝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완치야. 완치야. 이제 이렇게 되면 대박이요 아니요? 대박이요. 아 그래가지고 연기였는데 싹 도려내서 나는 완치됐대 하고 이제 폼 잡아. 응? 완치됐대. 응? 그럼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머 넌 진짜 재수 좋은 년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이제 싸면서 이제 폼 잡고 이제 액땜했어요 안 했어요? 액땜 이제 액땜했으니까 이제 나는 평생 절대로 안 뭐요? 안 걸릴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암 걸리고 안 걸리는 거를 자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운수, 재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걸렸으니까 이제 요거 땜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암 안 걸릴 거. 그런 식으로 정말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연기 암이 걸렸더라도 내 몸에 왜 암, 내가 왜 암에 걸렸냐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한턱 쏴라. 가자. 어디로 갈까? 삼겹살. 가자. 우리 가서 이제 아침 이슬 한 잔 걸치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여러분. 생활이나 생각이나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한턱 쏜다고 더 암 걸리기 좋은 음식만 막 처먹어 또.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거야. 참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 그 뭐 디스크가 있나 하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척추뼈 암이 전이가 됐어. 그래서 싹 다 CT 스캔을 해보니까 아이고, 폐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내 몸에 연기 암도 암이요, 아니요? 그 암이라. 그러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뭔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도 뭐라 그래요? 참 운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는 운 좋은 줄로만 아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암이 내 몸 안에 생겼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운으로 떼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치료의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원인 치료를 했느냐, 증세 치료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도려내버리는 것은 그거는 원인 치료, 원인을 도려낸 게 아니고 뭐만 도려낸 거요? 암 덩어리만 도려낸 거예요. 그거는 증세, 그 덩어리 생긴 것만 없으면 다 나았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완치는 현대의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거는 유전자가 회복된 진짜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영적 에너지만 할 수 있다. 박수! 오직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바꿔주고 내 생체 전자파를 바꿔줘서 그래서 유전자의 놀라운 조건 반사가 회복 반사가 일어나면 된다.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도 나타나고, 그렇죠. 수리공 아저씨도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변질되었던 손상받았던 유전자들이 말끔히 새로운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센터 소장님은 여러분, 자, 암 치료하면 문제 없겠다. 그러고 치료를 했는데, 아,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좀 이따 보면 뭐예요? 또 나빠졌어. 그럼 또 치료해. 자,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1년 만에 2기로 시작한 대장암이 1년 후에는 4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예. 1년 후에 4기가 되면서, 이분이 그 쓴 책에, 예, 그 두란노 서점에서 발행한, 이분이 성함이 이희대 교수예요. 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자기 그 치료 그 과정을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결국은 뭐예요?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나빠집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 항암제를 때리니까 암은 줄어 안 줄어? 줍니다. 줍니다. 자, 본래 5cm였다 이 말이야. 5cm가 항암 치료를 하면 2cm로 줄었다. 그러면 왜 더 이상 안 하냐? 왜 여기서 할 수 없이 중단했다? 뭐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휴식기를 가져야 됩니다. 휴식기. 가지다 보면 백혈구가
줄어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암세포들은 살판났어요. 그렇죠? 예, 네, 살판났어. 와, 이제는 폭격을 안 해. 항암제가 안 들어와.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예? 면역 세포들도 전부 어떻게? 전부 녹초가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백혈구 수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3.5cm로 예? 도로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도 5cm보다는 3.5cm보다가 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5cm라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들이 이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3cm는 죽었는데 2cm는 뭐예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죽으면 다 죽어야지. 근데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암세포들 중에 어떤 놈은 죽었는데 어떤 놈은 뭐예요? 살아남는다고. 이게 우리 의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살아남는 놈이냐? 죽는다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안 죽어.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이 똑같은 단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라도 그걸 다 꺼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각 세포마다 다 유전자들이 조금씩 달라. 뭐 그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똑같은 분인데 거기서 새끼가 세 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놈이 똑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어떤 놈은 독종도 있고 어떤 놈은 순득이고 예, 그 각각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항암 치료를 해서 2cm 즉 오케이. 40%는 살아남았습니다. 몇 프로는 죽어버렸어요? 60%가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60%들은 다 순득이들만 죽었어. 아, 살아남은 놈들은 뭐예요? 독종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순득이 60%를 포함한 5cm 가 좋겠습니까? 독종만 남은 3.5% 좋겠습니까? 독종은 작아도 요것들은 뭐예요?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3.5cm가 됐을 때 이제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됐으니까 또 치료합시다. 이렇게 돼요. 또 항암 치료합시다. 1차, 2차. 이제 상식적으로 한다면 여기 1차 치료했을 때 5cm짜리를 치료했을 때 60%가 죽고 2cm가 남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자, 3cm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치료하면 뭐예요? 0.5cm가 남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2차 치료하면 얘들은 독종이기 때문에 악바리들이기 때문에 잘 안 죽고
2.1cm밖에 안 죽고 2.5cm가 남아. 자, 그러면 요 독종들은 살아남았는데 이제 2차 치료를 하고 아직도 살아남은 이 2.5cm들은 어떤 놈들이게? 역전의 용사들이. 두 번씩이나 당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었어. 그래서 이 치료가 항암 치료라는 것은 거듭될수록 암세포들이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겨요. 내성. 자, 그래서 2.5cm가 됐을 때 이제 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중단한다. 그리고 백혈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이게 몇 cm가 돼? 이게 4cm가 돼버려. 자, 옛날에는 뭐예요? 순디기를 포함해서 5cm인데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4cm야. 자,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요.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요. 예, 이 5cm대가 훨씬 좋아. 왜? 여기는 역전의 용사 없어. 예. 그러니, 항암 치료란 건 반복해 갈수록 그 암세포 자체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 점점 세진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암센터 소장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후가 될 때 더 이상 뭐야? 자, 어떻게 됐냐? 자, 이제 이게 이제 역전의 용사가 됐어. 그래서 이 4cm를 또 다시 3차 치료를 했다. 3차 치료하니까 원래 역전의 용사니까 이제 뭐요? 4cm에서 3.2cm밖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백혈구 수치가 줄어서 또 기다리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5.5cm가 돼버렸어. 얘들은 뭐요 이제? 얘들은 특수부대급입니다. 얘들은 특전사급이야. 무적이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쯤 되면 의사들의 태도가 나눠집니다. 좀 순한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거 더 이상 치료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또 치료를 또 해. 네. 그러면 이게 전혀 반응이 없든지 그대로 남아 있든지 이게 더 뭐요? 커지든지 이렇게 될 때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가는데 약 한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항암제를 무슨 항암제라고 부른다? 일반 항암제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일반 항암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반 항암제가 안 듣는다? 그러면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비싸지만 일반 항암제가 제일 싸요. 그리고 기간을 오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항암제로는 안 되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표적항암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표적 항암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검사를 해야 돼.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다행히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야, 이 표적 항암제가 아, 이 환자에게 맞구나. 해서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 5.5cm짜리가 단번에 1cm로 팍 줄어요. 우와!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야. 표적 항암제는 처음 쓰면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아시겠죠? 우와! 그래가지고, 두 달째 쓰고, 석 달째 쓰고 하면 그 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개월 지나서 4개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 요게 또 커! 왜 그럴까요? 그 대개 표적 항암제는 4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표적 항암제는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이제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상실험약이 있다. 임상실험약은 뭐예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암이고, 지금 보편적으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실험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주로 실험의 목적이 이 약을 썼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보지만 주로 중요한 목적은 얼마나 이게 우리 의사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해가지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자, 이래서 항암 치료가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항암제가 개발돼서 사용했지만은 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도 항암제가 그렇게 많이 개발되고 해도 그 항암제 개발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적은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볼 때 항암제라는 게 이게 노벨상을 줄 만큼 뭐예요? 이게 줄 만큼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뭐예요? 않고 자꾸 면역력을 파괴하고 하니까 이거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항암제에 대한 노벨상을 줬습니다. 그게 무슨 항암제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면역력이 문제인데 왜 면역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를 자꾸 쓰느냐. 이것은 노벨상을 줄 가치가 뭐예요? 없다. 그런데 드디어 이 의학계에서 이제 이런
면역 세포를 죽이는 일반 항암제. 예. 예. 자, 이제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임상 실험약 이런 거를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도 항상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약이 나오면 그것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 그러다가 면역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면역치료제가 있다면 어떤 치료제예요? 그 면역치료제를 먹으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활발해지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아주 비싼 거 있죠? 막 주사 한 방에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예? 뭐, 1년을 맞고 나면 뭐, 1억이 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도 많이 가서 맞고 오고, 요즘 한국서도 뭐, 하고. 그런 방법으로 면역력이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암 환자들에게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는 뭐요? 허허, 참. 유전자가 꺼진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나빴고 생기가 뭐예요? 막혀서 그래. 그것의 또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나의 영적 에너지의 선택이 나빴어. 아시겠죠? 네. 네. 이거를 여러분이 꽉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뭐, 여러분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를 골라내서 또는 NK세포라는 세포, 면역세포를 골라내서 그거를 자극을 해가지고 환자 몸에 도로 넣어주면 암세포를 더 빨리 죽인다. 아, 이 말은 맞는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자극된 면역세포를 그 사람 몸에 넣어줬는데, 도로 넣어줬는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영적 에너지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생체 전자파가 뭐예요? 계속 베타파다. 그러면 기껏 활성화시켜놓은 면역세포 또다시 어떻게 될까? 또다시 도라미 타버리지. 아무리 비싼 돈 가지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공짜라고! 네, 네, 공짜라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아무리 중병이 들어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중병이 들어도 모든 치유는 생기로 치유가 되는데 그것은 공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좀 공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짜 아니고 제가 생기를 좀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기 1억 원어치 주세요. 이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공짜. 박수! 박수! 네. 그러니 제가 벤츠를 아직도 못 타고 댕긴대. 옛날에 병원 할 때, 미국에서 병원 할 때는 벤츠를 두 대씩 굴리고 했지만, 이것 가져와 안 된다.
여러분 수판 한번 나 보세요. 이래 가지고 대견 벤츠 타겠나?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래도 벤츠 탈 때보다 더 뭐예요?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벤츠 탈 때는 저를 찾아온 환자 한 사람도 치유되는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맵은 지금 233기인데, 여러분, 기마다 여러분, 놀랍게 변하고 치유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 아시겠죠? 치료비, 치료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갖다 줘도 안 나오면 그 돈 뭐 하게? 여러분, 별로 의미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변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항암 치료하다가 결국은 이제 암 4기에서 이분이 11번을 재발하면서 약 13년을 살았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국.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분은 암이 나은 적은 없어요. 암 4기 그대로 13년 동안 생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암 말기 4기가 13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생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그거는 암이 어떻게 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동면 상태 들어갔어. 암이 동면 상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 면역력이 밑바닥이다가 면역력이 쫙 강화되니까 이게 암이 드디어 암과 면역력의 관계가 아주 동등한 관계가 돼.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이 면역력이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암 동면 상태로 13년을 지냈다. 그럼 이분이 왜 암 동면 상태에 들어갔겠냐?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1년 후에 4기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드디어 포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포기하면서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긴데 이제 내 인생이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암 환자가 됐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아하. 내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 야심이 많았다. 모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해보고 싶고 세계 유방암 학회 회장도 해보고 싶고 뭐 논문 써서 더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고 이제 의사가 되면 다 그런 야망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는 말이 자기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결과로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은 내가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왔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결국. 그래서 이제 내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와도 오다가 암이라는 결과를 보게 돼서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살게 되었는데 나머지 6개월은 남아 있는 6개월은 내가 철저히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분이 암 동호회 뭐 암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 이번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가서 이제 암에 대한 이제 방송도 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대요. 이제 그런 봉사 생활을 시작을 딱 했는데 어떤 지인이 야, 건강식을 해라. 현미밥을 먹어라. 그리고 채식을 해보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누구 같아요? 예, 네. 네. 여러분 선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뭘 가르쳐 줬나 하면, 노래를 불러라. 예. 네. 그래서 책 보면 그걸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노래를 부르고 웃기 시작하고 현미밥을 먹고 그 다음에 탁자끝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댕기면서 봉사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버렸어!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몸 컨디션도 뭐예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됐어 이러나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팍 줄었어. 자, 여러분, 이 사람 충분히 나을 수 있었던 사람, 암이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더 줄고 또 더 줄고 하면 뭐예요? 나중에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 전문의들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하게? 줄었네. 그다음 뭐예요? 줄었으니 또 치료할 수 있겠구나. 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간신히 뭐예요? 강화시켜 놓은 면역력이 또 항암 치료, 또 폭삭. 그러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11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분은 나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좋아졌으면 또 치료하는 거예요. 암센터 소장님이에요. 네? 최고의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면역 치료제가 남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면역 치료제가 이제 등장한 지 벌써 한 4년여가 됐는데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없어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노벨상을 줄 때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 드디어 면역력으로 암을 이기게 하는 약이 나오구나. 이거는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면역치료제가 무슨 대단한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면역항암제가 아주 크게 인기를 막 끌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은 면역항암제와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데 지미 카타 미국 전 대통령이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그 암에 걸려서 그 암은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 치료제를 해가지고 싹 나버렸어. 그 바람에 막 면역 항암제가 막 뜯죠. 각광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 봤지만 결과가 흐지부지야.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뭐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라는 그 약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거는 T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암 환자의 몸에서는 몸 안에 피 속에는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혈관 속에서 피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반드시 자기가 암세포라는 이 까만색 주민등록증을 T세포한테 제시하게 돼 있어요. T세포는 바로 반드시 이상한 세포가 있으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까만색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을 때 T세포가 암세포 주민등록증을 보고 암세포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게 정상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죽여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턱 이제 이걸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암 환자는 또 여름 다른 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러면 T세포는 이 사각형을, 암세포가 제시한 이 사각형을 받아들이는 장치가 턱 나와서 턱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딱 하면 잠깐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게? T세포가 뭐라 그런, 암세포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요새 살만 나서 좋겠구나. 왜? 자기 면역세포 T세포가 뭐예요? 지금 죽을 맛이니까.
면역력을 자꾸 억제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술 먹고, 예, 화내고, 미워하고, 운동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T세포로서는 활동하기가 뭐예요? 아주 나쁜 환경이야. 내부적 환경. 그래서 암세포가 뭐라 그러게? 예,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T세포 뭐라 그러게? 너는 좋겠다. 나는 죽을 맛이다. 그래, 앞으로 잘 살아봐라. 그러고 악수하고 헤어져 버려요. 이게 암 환자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학자들이 발견한 게 저 사실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뭐 동그라미 주민등록증 사각형 이런 물질들을 암세포들의 세포핵에 있는 유전자들이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낼까? 그래서 그 암 환자의 몸에서는 암 환자의 몸에서는 그 만들어내 몸에서는 내가 T세포한테 악수를 청해야지. 그래서 이 사각형 물질을 만들어내요. 왜 만들어내요? 이 암 환자 몸에서 살아보니 T세포들은 빌빌해. 그리고 자기들은 살기 아주 뭐예요? 좋은 환경이야. 운동도 안 하지. 먹는 거는 맨날 뭐 삼겹살이라든가. 응. 아시겠죠? 이래서 환경이 안 좋아. 자기 T세포들은. 그러니까 암세포들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런 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기름기가 많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왜?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기 많이 먹고 오라 그러는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환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환자들은? 아, 고기가 암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고기가 암 치료에 좋은 게 아니야. 암 치료에 편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왜냐하면 고기는 단백질 많잖아요.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암 세포들은 정상 건강한 세포들보다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새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퍼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원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가 단백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병원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오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암세포들로 하여금 어떻게 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막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막 먹고 어떻게 막 세포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새 암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암세포들이 어떻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방사선으로 때린다든가 항암제로 폭격을 할 때 암세포 죽는 숫자가 더 뭐예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기가 암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암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면역항암자 과학자들이 자, 여러분, 왜 이걸 만들어냈냐?
이 암세포 유전자가. 그리고 T세포 유전자는 왜 이렇게 악수하는 물질을 또 만들었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암세포에게 유리하게 살아가면 내 T세포는 뭐예요? 뭐 우리 주인님이 자꾸 암세포를 유리하게 하고 있으니까 암 죽여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암하고 악수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고 암세포 쪽에서도 볼 때는 뭐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T세포가 뭐예요? 나를 만나도 안 죽이기 때문에 악수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악수하는 물질을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안 죽이고. 요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이제 과학자가 돼가지고 대박을 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박을 치려면 어떤 약을 만들어내면 대박을 치겠어? 대박을 치냐 하면 자 T세포가 이런 걸 악수하는 물질 만들어내고 이 암세포가 이 사각형 물질을 만들어. 요거를 과학자들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겠구나? 악수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악수 못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참 기발하지요. 현대의학이 이런 면에서 발전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 자 그럼 악수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각형 비슷한 물질을 실험실에서 만들면 돼. 어떻게? 이 사각형을 떼가지고 다 분석을 해. 그래서 요거를 실험실에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주사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 실험실에서 만든 사각형이 여기다 어떻게 해요? 붙어버리면 이 암세포는 악수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 악수 안 하고 어떻게 암세포를 죽인다. 예. 그러면 이걸 만들어냈어.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 그러니까 가짜 사각형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가짜 뭐예요? 가짜 디귿자도 만들어냈어.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 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짜 사각형도 만들어내고 제약회사에서 가짜 디귿자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됐어. 이거 주면 뭐요? 이제 T세포가 암세포. 그러니까 결국 현대의학계에도 현대의학이 암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요?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치료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때 현대의학은 희망에 벅찼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T세포, 면역세포 안 죽이고도 항암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흐지부지야. 왜 그렇게?
암만 이런 거 만들어내도 뭐가 바뀌어야 돼? 영적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뭐예요? 아, 저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악수 못 하도록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암 환자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 이상해 죽겠어! 암세포도. 그리고 또 T세포도 이상할까, 안 할까? 아니, 왜 이거 가짜들이 와가지고 악수도 못. 그런데 환자 몸 안에 있는 환자의 T세포하고 암세포는 악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상황으로서는 악수해야 될 상황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악수해야 되는데? 왜 악수하려고 손 내밀다 보면 뭐예요? 그 가짜가 와서 덜컥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암세포도 이 사각형을 왕창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T세포도 뭐예요? 이 D그자를 왕창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막, 어쨌든 악수하자, 우리 악수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바뀌면, 영적 에너지가 안 바뀌면, 결국 말단에 가서는 돼야 될 대로 뭐예요? 되게 돼 있는 것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악수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악수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 하면 되는 거야! 왜? 뉴 스타트 하고 박수 치고 함성 지르면 노래 부르고 현미 밥 먹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생기가 넘치면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악수할 필요 있어 없어? 악수할 이유가 없어. 왜? 자기가 강해지는데. 그리고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악수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면 악수 같은 건 안 하고 주민등록증 검사할 때 뭐예요?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뉴 스타트 밖에는 없다. 이래서 암들이 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상구 박사가 희한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상구 박사의 개인적인 기술도 아니고, 이거는 본래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진선미를 추구하고,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생기가 넘치게 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유전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한 치료법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고 싶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만나고 정말 이 놀라운, 그렇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놀라운 그 치유의 체험을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지금까지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목적으로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